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난민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8일 밤 그리스 레스보스 섬의 모리아 난민 캠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시설이 불에 타고 1만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다음 날인 9일에도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해서 다시 천여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럽 최대 난민 캠프가 전소됨으로써 대규모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격리 예정이던 난민 35명이 소요를 일으킨 후 화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호활동과 질서 유지에 국가 지원과 군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대 동원이 약 2,800명인 모리아 캠프에 그 4배가 넘는 12,600여 명이 수용돼서 구호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 과밀 문제와 비위생적인 환경을 지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난민 캠프의 문제들을 방치해온 그리스 정부를 비롯해서 난민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장 이 1만 2천여 명이 넘는 난민들의 수용 문제가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예, 혹시 그리스 정부나 EU 차원의 대책이 나왔나요? 네, 독일 측은 먼저 난민 1,000명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들을 분산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네. 일단 그리스 정부는 약 2천여 명의 난민들을 페리와 두 대의 해군 함정 등에 임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난민들이 레스보스 섬을 떠나서 그리스 본토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 난민 400명을 우선 그리스 본토에 있는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만여 명의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의 난민 할당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난민 재배치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자, 이번엔 한 달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관련 소식입니다. 야권 인사들이 납치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의 퇴진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정위원회 소속 야권 인사 7명이 주요 타깃인데요. 이 중에서 6명이 체포되거나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검찰이 조정위원회를 벨라루스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곳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야권 인사들이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납치되거나 길거리에서 차에 태워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길에서 마리아 콜레스니코바가 납치된 데 이어서 8일에는 야권 인사이자 변호사인 막심 친학이 사무실에서 연행이 됐고요. 또 다른 조정위원회 소속 인사 2명은 우크라이나로 강제 추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 작가인 스페틀라나 알렉시 예비치는 복면을 쓴 괴한들이 아파트에 침입하려고 하자 다른 유럽 국가 외교관들과 특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납치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 비아스나에 따르면 루카센코 정권은 반정부 인사, 또 야권 인사와 언론인 등을 마구잡이로 체포해서 고문과 구타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유럽연합 측은 벨라루스 내 정치범들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이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정부 인사들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누리꾼들 간의 감정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의 일부 누리꾼들이 필리핀과 필리핀 국민들을 향해서 가난한 필리핀인은 작고 못 배워서 무식하다, 못생겼다 이런 원색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댓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 사건의 발단은 SNS 팔로워 수가 1,7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벨라포치가
오길기 모양의 문신을 한 채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문신을 본 한국의 누리꾼들이 일본 전범기인 오길기와 비슷하다면서 비난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은 오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 문신을 지우겠다는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네. 문제는 이 사과 영상에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필리핀을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고 또 이에 필리핀 누리꾼들의 한국 취소하라, 한국 사과하라는 해시태그를 붙인 글들이 수십만 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현지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보도들을 쏟아내면서 한류에 열광했던 젊은 층들이 배신감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K-POP 열풍이 거센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네. 반항 감정이 일상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이 현지 한인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미안해요 필리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필리핀의 이런 감정 싸움이 더 격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이건 역시 좀 걱정이 되네요. 자, 끝으로 멕시코에서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지금 일주일째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를 점거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여성단체와 범죄 피해자, 실종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 본부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는 정부 당국이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또 책임자 처벌에 힘쓰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인권위 본부를 피해자 쉼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내에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겠다, 정의 등의 문구를 크게 적거나 또 벽에 걸려있던 멕시코 역사 인물들을 수상화에 낙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예술품이나 공공의 재산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이라면서 비판을 하자 시위대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그림 훼손이 더 괴롭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에서는 성폭행, 여성 혐오 등으로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페미스가 하루에도 1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붙잡혀서 처벌을 받는 비율은 극히 낮아서 여성단체들은 이미 이 당국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고 또 지난 3월에는 이 같은 이유로 여성들이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멕시코에서는 페미사이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실종돼서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네네. 페미사이드가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멕시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